걸어. 그런데 뭐 보셔. 불편하신 거 없어요? 아, 너무 보호하는 게 안 좋아. 아니 이번까지 이렇게 2주까지 하자 그랬잖아요. 아니 이번 주까지는 하시는데 그 조금씩 딴 걸 딛고 움직여야지. 네. 못 참고 있으면 되려 더 나빠. 네. 그리고 진짜 우리 이 세상님이 다 고마운 거는 수술 때는 평생 처음 들어와서 라이트 확 이렇게 놓고 다 듣고 났잖아요. 아니 처음이에요 수술? 전 처음이죠. 1년이 넘었는데? 그런데 처음 어이 두렵더라고. 나중에 보니까 다 묶어놓고 다 끝난 일에 이사장님이 딱 나타나더라고. 얼마나 반갑고 이제 내가 거기서 묶어놓고 손만 이렇게 했잖아요. 그렇지. 그랬더니 오셔서 내가 손을 꽉 잡아줬잖아. 그 잡아준 그 마음의 느낌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와닿는지 그 참 환자한테 무엇보다도 진짜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.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고. 알았어. 그냥 내 마음이 팍 아유 너무 그냥 진짜 안정이 되고 알았어. 다음번에도 이제 다른 환자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할게. 말 편하게 해. 아, 진짜 그거는 뭐 하고 있었거든. 내 골프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필드를 나갔어요. 오늘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했는데 같이 골프 하는 그 친구 중에 의사, 외과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그분이 야, CN 병원 한번 가봐라. 이제 원장님을 만난 거죠. 원장님 만나서 주사 맞고 한 두 번 맞으니까 이게 아주 그냥 뭐 호전돼가지고 아주 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고치다 못 고쳐가지고 그래서 일로 와서 고쳤고 그래서 잘 편안하게 지내다가 금년 2월 달에 이제 이 무릎 좀 뭐 현장에서 좀 잘못하다 이게 삐걱해가지고 이제 쭉이 난 사고가 났어요. 여기 오기 직전에 병원에 갔어요. 그래가지고 MRI씩을 갖다 봐주니까 이렇게 보더니 뭐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. 원장님 여기가 이쪽이 난 게 괴사가 돼서 썩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냥 연골주사나 막치고 약이나 먹어요.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성의가 없어요.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내 수술을 해보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정말 정말 꼼꼼하시고 정확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 여기 오길 잘했다 정말 내가 잘했다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찍어가지고 온 MRI 영상이에요. 화살표에 이렇게 무슨 뭐 연골인지 쪼가리가 보여요. 쪼가리가 보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뼈가 상해가지고 골연골 병변이 이게 보여요. 이 뼈가 이렇게 상. 이 나머지하고 모양이 좀 다른 거 보이잖아요. 이게 보여요. 그리고 여기도 보여요. 이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그 병원에서 얘기한 게 크게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. 그런데 다른 영상을 하나 봤더니 여기 영상을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확대를 한번 천천히 해보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이게 조금씩 병리가 되는 게 이게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거든요. 외측 반월상 연골판인데 여기를 이 영상을 보면은 여기는 반월상 연골판의 사이즈가 이만한데 여기는 요만해요. 조금 좀 줄어든 것 같으면서 이게 이렇게 들떠 있고 뿌리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. 이거는 아주 확실한 게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여기가 찢어지면서 들떠서 위로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. 수술장에 들어가서 관절경 수술을 했어요. 그 영상입니다. 아까 봤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마치 튀어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. 이쁘게 생겼죠? 요겁니다.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그러면 그게 어디서 생겼냐? 다시 또 영상을 보면은 이거거든요.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여기서 찢어진 게 여기 화살표 보이죠? 요게 찢어진 게 들떠가지고
이건 영상 밖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같이 동글동글해서 이쁘게 생겼고 나머지 찢어진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거를 깨끗이 정리했더니 아까 거는 다 뜯어내고 이렇게 됐거든요. 생각보다 그 이 연골의 상태가 좋아요. 그래서 이 연골팔은 정상은 안 됐지만 찢어진 거를 이렇게 다 다듬어 줬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경과 좋을 겁니다. 경과 좋을 겁니다. 수술 후에 지금 직리해서 이렇게 됐다. 얼마나 그렇게 이 환자가 마음이 안정이 되겠어요.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니까. 이렇게 이런 정도 이런 시스템이 참 환자들한테는 참 너무나도 이 내 마음에 잘 맞게 진료, 치료 이런 것이 아주 참 만족하게 그냥 이래야지 사람들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아 이제는 이 사장님 말만 무조건 할인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딱 들어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.